우리가 아는 맛 알토란 대박 반찬 가게 판매량 2위를 차지한 이수선 대표님의 장조림 시작해 주시죠. 네. 와. 일단 오늘 아까 보셨던 소고기 하나로 두 가지 반찬을 만드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두 개가 이제 요리가 다른데 그 하나의 부위로 어떻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냐. 네. 혹시 문제인가요 오늘? 네. 문제예요? 그래서 네 과연 두 반찬의 이제 기본이 육수 베이스도 뽑고 그다음에 고명으로도 쓰고 할 수 있는 부위. 이건 내가 문제 맞춰야 되겠다. 이건 주부인 제가 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방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얘기하기. 자 하나 둘 셋 양지 셋 아롱 사태. 뭐야? 사태? 사태 아니면 양지인데. 아, 나 저도 사태 양지 두 개 고민했거든요. 네. 지금 3대 1 양지와 사태 두 가지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있습니까?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사태인가요? 뚱뚱 뚱뚱. 아. 정답은 사태입니다. 예! 우선 시식권 드리겠습니다. 날고기? 네. 그러니까 사태 부위가 어떻게 비법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싸기 때문에 사태가 이제 뭐 다른 안심이나 양지나 뭐 이런 것보다 조금 저렴하죠. 예, 네, 저도 아이 어릴 때는 뭐 장조림을 안심 갖다가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했는데. 근데 이 사태를 사용하시면 이걸로 그 안심을 쓴 것처럼 부드러운 장조림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정말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국물이 너무 이제 개운하고 맛있는 미역국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아롱 사태를 언제 다시 봤냐면 우리가 알토란에서 그때 한몽여 선생님께서 사태로 궁극요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갈비가 아니고 사태. 사태의 식감이 와 너무 쫄깃해서 그때 옆에서 그 삶았던 사태의 맛을 제가 봤잖아요. 네. 그때 사태가 얼마나 맛있는데 가격이 싸다는 네. 걸 알았어요. 진한 소고기의 맛이 나왔어요. 네. 진한 소고기의 맛. 그럼 아롱 사태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사태는 일단 소고기는 빛깔이 최대한 좀 붉은 빛깔이 일단은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근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이렇게 질기거든요. 네. 질긴데 사실 오히려 이제 근막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살들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서 식감도 좋고요. 네. 너무 물컹하면 맛이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양지 사지 말고 사태 살까요? 그래서 요만큼 살 거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네. 아 사태가 식감도 네. 너무 좋더라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할 요리는 이제 많이 푹 삶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끓이게 되면 깊은 맛이 나죠. 깊은 맛이 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으로 안 삶고 약간 썰 거예요. 네, 보통 길이감은 보통 한 거의 6cm 정도 될 정도로 이제 큰 깍두 써신다고 보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좀 썰어줘야 좀 빨리 익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찬 한 입에 쏙쏙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저희가 이제 찢을 때 좀 용이해요. 이렇게 썰어서 익혀주실 거예요. 장조림 하나만 있어도 반찬 되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네, 실제로 이제 동의보감에서 장조림이 나왔어요.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보위기라고 표현이 됐어요. 위장 기능을 올리고 또 소화 기능을 올린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개위라고 했습니다. 위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 즉, 입맛을 돋구게. 딱 식욕 없을 때 식욹을 확 돋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짭짤하고 달달하니까. 그렇죠.